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힘입어 4대 금융지주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이 금융지주사들은 통상적인 연간 배당을 넘어 분기 배당에도 나섰습니다. 우형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금융지주사들 네. 실적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 4대 금융지주의 합계 순이익은 8조 9,6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1% 증가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2분기만 놓고 보면요. KB금융과 신한금융지주 모두 1조 3천억 원대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우리금융그룹은 2분기 9,200억 원, 하나금융지주는 8,200억 원의 순이익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호실적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자 이익만 딱 띄워놓고 보면요. 4대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상반기 이자 수익으로만 18조 8,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조 5천억 원가량 늘었는데요. 네. KB금융과 신한금융의 상반기 순이자 이익은 각각 18.7%, 17.3% 늘어난 5조 원대를 기록했고요.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4조 원대로 각각 23.47%, 18% 늘었습니다. 전문가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전체 계열사 중에서 한 70% 이상이 은행 그 수익에 의존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최근에 빅스텝도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예대 마진이 크게 안 줄고 오히려 늘어난 폭이 있거든요. 오 기자, 어쨌건 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 자기 주머니에 좀 돈을 채워 넣어야겠다 뭐 이런 판단을 했던 걸까요?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맞습니다. KB금융은 주당 5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1,500억 원의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결의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들어보시죠.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당 5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의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차별화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주당 150원을, 하나금융은 주당 800원의 중간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분기 주당 4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던 신한금융도 이번 달 이사회에서 2분기 배당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배당을 실시하면 웃는 사람들 당연히 주주일 텐데 주주 구성이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이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미국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외국인 주주가 2대 주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압박이 좀 거세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이복형 금감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은행장들과 첫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죠. 그러자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등 곧바로 주담대를 5%대로 선제적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배당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충분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각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주 환원도 좋긴 한데 소비자들, 즉 대출자들은 허리가 그야말로 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사들도 고통분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중단할 예정인데 대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민간의 부담을 떠넘기는 관치금융이다 이런 불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영 실적이 좋은 부분을 ESG 쪽으로 좀 돌릴 필요성도 있고요. 더불어서 서민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인하를 하거나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